이 친구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었던 노래고요. 이 친구는 간호사예요. 그래서 반응이 좋네요. 네. 14년도에 15년도에 만들었던 노래인데 당시 메르스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막 정신이 피폐해져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냥 있으면 돼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들었니 아팠던 거니 웃고 있지만 지쳐있는 게 익숙해진 널 바라보는 게 내게는 너무 괜찮을 거라 말은 못하겠어. 그냥 있을게. 내가 그냥 네 옆에서 그냥 있어볼게. 그냥 불러볼게. 나의 마음은 그냥 있으면 돼. 그냥 내 옆에. 약간 밝은 노래예요. 예전에 이런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당신은 페이스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제목이었는데 페이스북에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거짓으로 오늘 친구들과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면서 파스타를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집에 방구석에서 라면 먹고 있는데 여행 가지도 않았는데 막 이상한 배경을 멋진 배경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은 다음에 오늘 뭐 즐거운 여행을 했다. 마라톤을 뛰지도 않았는데 오늘 마라톤 20km 뛰어서 너무 아주 가뿐하고 불가분하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을 계속 거짓으로만 올리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네. 되게 허세 부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남들이 부러울 만한 거 되게 좋아하고 많이 올려왔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깊게 반성을 하게 돼서 그때 노래를 만들었었습니다. 제목이 행복한 척이고요. 페이스북을 근데 아직 하고 있어요. 감성 뮤지션이라고 치시면 페이지가 나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행복한 척